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핀 과일을 한번 먹방을 해보도록 할게요. 필리핀 과일 중에서 가장 유명한 파인애플, 그 다음에 망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망고라 그러는데 필리핀에서 이걸 망가라고 불러요. 망가. 오리지널 영어는 맹고죠, 맹고. 근데 보통 필리핀 사람들은 망가. 이걸 삐냐라고 불러요, 삐냐. 파인애플이라고 안 부르고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먹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과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과일을 정말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귤 같은 경우는 앉은 자리에서 보통 한 박스 그냥 바로 해치웁니다. 그만큼 과일을 좋아하고요. 사과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과일이 진짜 맛있죠. 우리나라 과일이, 예, 뭐 팔지 않는 뭐 딸기라든지 이런 건 정말 맛있어요. 참외 이런 것들은 진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요즘 뭐 참외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요즘 이 파인애플 삐냐 가격이 지금 한 덩이에 보통 한 90페소 정도 합니다. 90페소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한 60페소 정도 했는데 지금 엄청 올랐고요. 망고 같은 경우는 보통 1kg에 100페소 정도 했는데 오늘 살 때 보니까 160까지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필리핀 물가가 장난 아닌 게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막 1kg에 40페소 했거든요. 한 3년, 4년 전에는. 그때는 진짜 손님들 오시면 막 5kg씩 무료로 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요즘은 진짜 사실 이거 1kg 주기에도 막 손이 떨리는 편이에요. 160페소, 200페소 하면 우리나라 돈에 약 한 5천원인데 5천원이면 사실 큰 돈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 일당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이죠. 저는 보통 물가를 필리핀 돈을 곱하기 5를 합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할 때.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5천원이라 했으면 5면 25,000이라는 얘기예요. 망고 4개가 25,000이면 한국보다 더 비싸죠. 그렇죠? 지금 그만큼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필리핀은 망고, 파인애플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둥근 통에 들어있는, 캔에 들어있는 그 파인애플은 공장이 하와이에 있죠, 하와이에. 네, 그거 말고 이거는 그런 설탕물에 재인 게 아니고 원래 그 자체가 단맛이 장난 아닙니다. 와, 자연적인 당분이 이 정도면은 대단한 거예요. 이거 저희 보리도 되게 잘 먹는데. 보리야, 파인애플 먹자. 일로 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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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이요. 이 딸내미 고양이, 칼리코 고양이 볼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얘가 무척 싫어하네요. 옛날에는 망고, 이 파인애플 하나 주면은 거의 반 이상을 그냥 핥아 먹는 편인데. 그럼 뭐 아빠가 다 먹을게. 안 먹을래? 싫어? 파인애플 한 덩이 사가지고 잘랐는데 이게 이걸로 3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만 꺼내가지고 지금 먹고 있어요.
와, 당분이 그냥 죽여줍니다. 진짜 너무 달아요. 나 안 먹을래 진짜? 먹네요. 손은 알코올로 닦았습니다. 네, 되게 손이 깨끗해요. 뭐야? 다 먹은 거야? 이건 자를 때 제대로 안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파인애플 중에 가장 큰 단점이 이런 부위를 자를 때 너무 많이 잘려져 나가서 사실 먹을 수도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버려져요. 오늘 저도 자를 때 많이 버렸어요. 한국에 가면 그 파인애플 자르는 이렇게 둥근 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자르면은 깔끔하긴 한데 사실 너무 많이 버려져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칼로 스킨을 벗겨내는 편이에요. 정말 단해요. 진짜 좋네요. 최근에 먹어본 파인애플 중에 역대급이에요. 제가 태국에서도 살아봤고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이런 데 다 살아봤는데 파인애플만은 진짜 필리핀 같아요. 필리핀.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는 이거 말고 되게 유명한 과일 있죠? 그 냄새나는 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두리안. 아 두리안 그거 처음에 먹을 때 진짜 역겨웠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위에 좋다고 하면은 그냥 아주 그냥 난리 나는 거야. 근데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 가면은 그 두리안 파는 두리안 종자들은 품종이 개량된 건지 몰라도 냄새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먹을 만해요. 처음에는 좀 약간 냄새가 나서 그렇지 먹으면 사실 그냥 우리 한국에 파는 그 아이스크림 중에 옥수수 콘이야? 옥수수 아이스크림 해야 되나? 이렇게 옥수수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녹았을 때 이렇게 빨아먹는 그런 맛이에요. 맛있어요. 네, 두리안도 이렇게 잘라면은 왼쪽에 보통 3-4개, 오른쪽에 3-4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먹으면은 처음엔 냄새가 역겨워서 그렇지 그 다음은 괜찮아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분들 아 엄청 사랑합니다. 심지어 뭐 두리안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먹는데요.
확실히 위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파인애플은 하나만 먹은데도 이렇게 엄청 다네요. 하나를 잘랐는데 냉장고에 이렇게 두 개 더 있어요. 엄청 많이 나오죠? 요건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만 이거 다 먹으려면 진짜 너무 달아가지고. 그 다음 먹을 거는 망고. 망가라 부르고요. 예, 우리나라는 보통 망고라 그러죠. 예. 단냄새가 아주 그냥 주방을 아주 채우네요. 너무 냄새가 좋아요. 요거는 조금 많이 익은 것 같아요. 네. 요 4개가 1kg예요. 4개가 1kg. 사실 너무 작죠? 그럼 이게 4, 4, 16이니까 하나당 40회죠. 하나당 40이니까 25로 계산하면 이거 하나가 1000원이에요. 1000원. 진짜 비싸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물가가 진짜 끝을 모르고 뛰네요. 망고를 먹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리핀은 이제 두 가지로 보통 많이 요약을 합니다. 필리핀은 이제 손님이 오면은 이제 손님 접대용으로 이렇게 많이 보셨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칼집을 내서 이렇게 꽃을 피면은 탁 이렇게 먹죠. 요거 하나씩 이렇게 뜯어가지고 엄청 답니다. 오우 기가 막히네요. 중간에 뭐 도매업자들이 장난치는 건지 아니면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 망고 작황이 안 좋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망고 값이 지금 상당히 올랐네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00페소였거든요. 한 달 만에 지금 2021년 들어와서 너무 올랐네요. 처음에 맛있는데 마지막에 약간 그 물맛이 좀 나네요. 물을 먹었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10조잉? 알고 계시죠? 이 망고는 옷나무과예요. 옷나무. 그러니까 우리 왜 옷 알러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 드시기 전에 알러지 약을 하나 정도 먹고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옷이 안 올라와요. 아니면 대부분 다 뭐 입술이나 이런 데가 퉁퉁 부어요. 너무 맛있네요. 근데 약간 물맛이 나네요. 달긴 한데 뭐랄까 수박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단데 물이 많이 나오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맛있네요. 그래도 맛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자르면 이렇게 남는 거를 우리가 요걸 갈비라고 하죠. 망고 갈비. 망고 갈비 먹는 방법은 똑같죠.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벗겨내가지고 요 부분을 쪽쪽 빨아먹으면 돼요.
제가 오늘 흰 옷을 입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한번 묻으면은 아우 안 지워져요. 이렇게 갈비 부분을 쪽쪽 빨아 드시면은 아주 맛있어집니다. 요렇게 먹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우리가 일반 그 과일 벗겨 먹듯이 이렇게 까먹는 거. 칼이 없거나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까서 먹어야죠. 까서 먹는 것도 되게 맛있어요. 조심조심 까고 있습니다. 옷에 튈 것 같아요. 아직 안 튀었네요. 출석. 자, 이렇게 까가지고 역시 똑같이 먹는 건 같아요. 깠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아우. 이야. 아까보다 당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놀러 오시면은 꼭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물론 뭐 아까 처음에 먹었던 것보다는 좀 지저분해지는데 뭐 여행지잖아요. 조금 지저분해지면 어때요? 아우 두 개 먹은데도 엄청 달아. 배가 불러요. 유명한 그 먹방 하시는 유튜버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그렇게 먹었지? 저는 그렇게 못 먹습니다. 그렇게 먹다가는 진짜 배 터져 죽습니다. 아, 두 개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맛있어요. 아우, 맛있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파인애플 앤드 망고. 네, 망고. 이걸 망가라 불러요, 망가. 그렇죠? 망가 삐냐. 이 두 가지 과일을 먹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